네, 안녕하세요. Part 4, Unit 12, 적용 독해 3번 들어갑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기간에 The British set up, 영국이 세웠다. A chain of 1년의 radar stations, 레이더 기지를 along their coast, 그들의 해안선에 해안가에 in order to detect 탐지하다 라는 뜻이죠. 탐지하기 위해서 incoming German boarders 독일 German bombers 독일군 폭격기의 침입이죠. 침입하는 독일군 폭격기를 말이죠. 레이더 기지 설립했습니다. If detected 만약에 그 독일 bomber들이 감지된다면 탐지되면 they could be shut down. 그것들은 shut down, 격추될 수 있었다. Before reaching England, 영국에 도달하기 이전에. 먼저 내용이 파악됐으면 그 다음에 연결어 또는 지시어, 관사 등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A번 보면 The British government announced the cat's eyes라는 말이 나옵니다. Cat's eyes. 아직까지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번으로 갈 수가 없고요. B번 To keep this technology secret. 이 기술, 이 레이더 기술을 이 기술을 secret,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죠. C번 볼게요. The Germans The British civilians and parents all over the world bought the story. 그 이야기를 샀다. 그 책을 출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책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C번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B번을 보면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British intelligence propagated. 영국의 첩보 기관은 첩보 기관이 propagated, 선전했다. 거짓으로 선전한 거죠. The idea,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that the successful detection, 성공적인 탐지는 resulted, 뭐뭐로부터 기인했다라는 뜻이죠. resulted, 결과, 뭐뭐로부터 결과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resulted from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왔는가? The incredible vision of their soldiers. 병사들의 그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력. Incredible vision. 시력에서. One RAF pilot. 한 영국 공군의 파일럿은 named John Cunningham이라고 하는 한 영국 공군 파일럿은 became widely known.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As cat's eye. 캣사이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For, 뭐 때문에? For his ability, 그의 능력 때문에죠. 어떤 능력? To spot, spot은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spot, spot이 점이란 뜻이고요. 여기에서처럼 발견하다라는 뜻이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말할 때 spot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Bombers, 자, 여기서 폭격기를 발견하는 능력, in the dark. 그래서 A번으로 가면 British government announced 발표했다. The cat's eyes amazing eyesight. 이 cat's eyes의 놀라운 시력은 was due to his carrot heavy diet. 이러한 그의 carrot 당근을 heavy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heavy diet 식단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영국 정부가 그래서 cat's eye로 계속 연결되는 A번으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 물론 C번으로 갈수 없는 이유, 그 이야기를 샀다라는 얘기, repeated, 이렇게 논리가, 내용이 비약이 되죠. 그래서 C번으로 갈수 없고요. B번에서 A번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The Ministry of Food was soon making, 그 식품부죠. 식품부. 정부의 부처예요. Ministry. 정부의 그 식품 관련 부처, 식품 부처가
was soon making, 만들고 있었다. Informative cooking booklet. 이제 책을 드디어 만드는 거죠. 어떤 이 informative 정보를 제공해주는 cooking booklet. 자, 요리책자죠. 요리책자. That included. 이게 뭘 포함했냐면은 A character called Dr. Carrot. 이 Dr. Carrot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그 캐릭터를 포함하는 그리고 publicize 그리고 나서 뭘 했다? Publicized slogan. 슬로건을 선전하는 그러한 booklet. 그래서 that 이하가 booklet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booklet은 여러분 소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슬로건은 어떤 슬로건? Carrots keep you healthy. 당근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Keep 목적어 형용사. Keep you healthy.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Help you see.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로 사용된 거죠. To 부정사 사용돼도 없죠. Help you see in the blackout. Blackout은 정전입니다. 정전. Blackout. 정전 시에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밤에도 눈을 환하게 밝혀준다라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슬로건을 publicize, 그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publicize, 선전하는 그러한 booklet까지 만들었는데요. C번으로 가면 The Germans, 독일 사람들, 그리고 British civilians, 영국 시민, and parent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부모님들이 bought the story, 그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bought the story 그 이야기를 사들였다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인정했다는 얘기죠. And repeated it 그것을 반복했다. Endlessly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endlessly 반복했고요. This contributed contribute to는 뭐뭐에 공헌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에 공헌했냐? Successful, 성공적인 concealment, 은폐죠, 은폐, 숨기는 것, concealment of the truth, 진실에 대한 은폐에 기여를 했습니다. Of what RAF really did, 영국 공군이 실제로 했던 것, 즉 레이더 기지를 만들었던 그 테크놀로지, 기술을 은폐하는 거죠. 그 기술에 대한 what the RAF really did. 영국 공군이 실제로 했던 것의 그 사실 은폐에 기여를 했고요. And it unintentionally 그것은 의도치 않게 처음에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got kids 아이들로 하여금 시켰다. To eat 먹도록 get 목적어 to 동사 원형 사역 동사로 사용됐고요. To 동사 원형의 형태를 수반하죠. Eat a lot of vegetables 많은 야채 vegetable 채소를 많이 먹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어진 글을 읽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연결되는 지시어, 관사, 또 연결어 등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고요. 흐름을 한번 쭉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흐름을 큰 흐름을 보면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독해력 그 자체,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